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원조 친노 이광재 윤 정부 국무총리직 제의 받은 바 없다라는 기사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원조 친노 친노무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.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차기 총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 나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일각에서 새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린 바 있지만 제의받은 적은 없고 제가 할 길은 따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4월 10일 총선 당시 개각을 고언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결국 총리를 바꿔야 하겠지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나 야당 대표들 만나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할 걸 요청하고 내각을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전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. 이 전 총장은 만나본 많은 보수 인사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매우 크더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하고 싶으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제대로 된 총리를 내고 내각을 전면 쇄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총리를 고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그런 건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 맞다며 이재명 대표와 공개적으로 만나 큰 원칙을 합의해야 국민들도 홍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. 하도 언제 이재명이 갖다가 쑤셔대고 찍어대니까는 네가 골라봐라 이런 거죠.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다가 그 총리를 한번 추천해봐라 했겠어요. 너무 가는 것마다 발목을 잡고 다 반대하고 흡진되고 난리 치니까 한번 그쪽에서 나온 거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거죠. 이광재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서 한 번도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는 소외된 지역 출신입니다. 그리고 이광재는 강원도지사를 지낸 바도 있고 문정부 때도 뭐 통일부 장관인가 그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추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죠. 이랬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무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이제 선택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.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원조 친노 이광재 윤 정부 국무총리직 제의 받은 바 없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